아닌가? 이게 맞는가 보다. 예, 좀 늦게 왔습니다. 내일 들어갑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. 좀 늦게 왔는데, 원래 더 일찍 와서 인사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, 죄송합니다. 좀. 아니, 저는 뭐, 기분이 뭐안 좋고 막 그런 건 전혀 없는데, 이제 뭐 좀, 얼굴 이렇게 뱉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. 그게 좀 아쉽고 뭐 그런 거죠 뭐. 막 기분이 막 좋지 않죠? 막다 기분 좋아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. 바보라고요? 예? 오셨네요, 이제 여러분들. 그냥 뭐 별거 없고요, 여러분들. 그냥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.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서 왔고. 뭔가 이게 또 실감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, 뭔가 영영 안볼 사람들도 아닌데, 뭔가. 예, 말씀드릴 게 딱히 뭔가 말씀드릴 말이 정리가 안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후딱 갔다 와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 가지고 예, 못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머리 깎고 나니까 머리 깎고 나니까 실감이 좀 나가지고 예,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인사드리고 가야지 하고 찾아왔습니다. 오늘 태영이하고 남준이 형 이제 입대하는 모습 보고 왔고요. 씩씩하게 잘 들어갔습니다, 두 분은. 웃으면서 건강하게 잘 하고 오겠다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. 저는 막 울고 그런 건 아닌데 울건 아니고 예. 저도 보고 싶죠. 지금도 보고 싶은데 가면 또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? 근데 후딱 다녀와야지 저희 다 같이 할수 있는 거고. 그래야 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다 같이 활동한 시간이 빨라지니까 가야죠, 빨리. 그리고 저는 이제 정국이랑 같이 입대를 하게 돼서 그래도 좀 의지가 많이 될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좀 나이를 먹고 가는 거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요즘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고 저도 저기 일본 갔다 와서 한 독감 때문에 한 5일 앓았었거든요. 아이고,
나서 보니까 이제 한 일주일 시간이 남았네. 도대체 누굴 봐야 되지? 막 딱히 생각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친구랑 한번 만나서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막 딱히 막 이게 정말로 막 영영 안 보고 막 그럴 게 아니니까 이게 더 있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.